얼마 전에 챕스도 나갔대 한 번. 저희는 이렇게 냉정해. 친형들도 한번. 예, 예, 예. 아주 좀 장기적으로. 저 목소리 지르는 사람이 저희 친형이에요. 저희 목소리 지르는 사람이 저희 친형. 야, 이게 반등 인사이드랑 뭐가 틀려 이게. 어? 아니 너무 높잖아. 불 잡아놓는 게. 형이 어디 있어? 형? 이런 거 있잖아요. 아빠처럼. 형은 진짜 오랜만에. Let's go. Good. My dear. 네, 손축구 아카데미에 있는 손흥민 코치라고 합니다. 아, 진짜 오랜만에 봐요, 형. 네, 저희 작년에 그러니까 잠깐 본 건 뭐 대표팀 끝나고도 뭐 보긴 했었는데 더 멋있어졌네요, 형생이. 얼마 전에 챕스도 나갔대 한 번. 네. 졌는데요? 저희는 이렇게 냉정해요. 걔네 뭐 요즘에 맨날 리프팅만 하니까 지루하지. 아빠 시합 때 장난을 치다가 혼나갖고, 그러니까 3시간이 딱 넘어가면요 눈앞이 빨개지고요, 땅이 막 울퉁불퉁해지고 볼만 계속 쳐다보니까요. 아버지 화가 나셔가지고 공 두 개만 딱 갖고 오셔가지고 시작해가지고 4시간 동안 공 안 떨기고 리프팅 하는데 진짜. 오자마자 내 눈만 보고 있어. 오늘 딴 거 안 하나. 근데 리프팅 하지. 우리도 약간 그랬는데. 리프팅 쉬는 날에 휴가야, 휴가. 저희도 근데 약간 그랬으니까. 근데 우리는 얘는 한 것보다 진짜 한 4배는 더 했으니까. 태어나면서부터 흥민이 같은 경우는 좀 애교가 참 많았어요. 성장하면서 그다음에 아주 애기 때부터 그렇게 볼을 좋아하더라고요.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아버지랑 많이 닮아서 이렇게 눈싸움도, 감독님이랑 눈싸움도 해서 더 많이 혼나고 했었는데, 흥민 선수는 좀 여우같이 좀 이렇게 맞기 전에 먼저 아픈 척하고